저는 근데 원저자의 의도에 재해석이 더 맞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꼭 다른 분들 해석본하고도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자,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인 의식. 이제 의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식. 여기요. 의식. 의식은 집치상, 계명자상이에요. 다시 의식,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육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속식에 의지해서, 자,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취식 중에 우리가 지식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서 이미 분별이 일어났던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간직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흔들게 되는 상속식에 의지해서 요동하는 거죠, 의식이. 자꾸 이제 무의식적 충동을 받아서 자꾸 갑자기 문득문득 문득 과거를 기억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편안한데,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 현존을 누려야 되는데, 또 미래 걱정 또 끄집어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간직된 것들을요, 계속 끄집어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의식이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건 상속식이고. 상속식까지는 지금 의에 들어가고, 의식은 이제 육식부터입니다. 이 상속식에 의지하여 여러 본부들 의네요. 의 집착이 점차 깊어져서 나와 내 것을 이름 붙여 계산하고, 자, 그 마음이 점점 집착을 일으켜서요. 진짜 이 고민 안 하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심각하게 표면 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개념화해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산하고 따져요. 네 거, 내거다 나눠가지고. 갖가지 망령된 집착을 일으키게 돼요. 집치상과 계명자상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일으켜서 일, 내가 겪는 일이라는 건 여섯 가지 경계죠. 육경에 따라 의지하여 인연으로 삼고, 여섯 가지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의식 또는 분리식. 분리식이라고 표현하는 게요, 여섯 가지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의식이란 뜻입니다. 즉, 색깔에 대한 정보. 안식은 색깔만 보죠. 이식은요, 소리만 듣고요. 이런 식입니다. 각자 자기 맡은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된 채로. 그게 통합이 의식에서 되는데, 의식도 그거를 의식이 색을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의식의 역할은 그렇게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법칙을 따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각각의 경계를 분별하여, 어디다 써볼까요? 자,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 지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죠? 신, 의식, 여기 의식이죠. 이 의식. 그러면 각자 보세요. 안식은 뭘? 색깔을, 소리를, 뭐죠? 비식은 향기를, 향, 설식은 미, 신식은 촉, 법칙들이요. 이런저런 법칙이 정보입니다. 지금 의식은 뭘 인식하냐면, 요즘 요펜 하면은 안식은 색깔을 보죠. 이식은 요 소리를 들어요. 비식은 냄새를 맡고, 설식은 맛을 보고, 촉감, 신식, 의식은요, 개념화하는 겁니다. 요게 펜이다. 어떤 법칙을 지닌 펜이다. 요게 개념이에요. 지금 의식은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서 법은 정보예요. 정보이자 법칙. 그 펜의 자성, 어떤 성질들. 존재 방식, 작동 방식, 이런 게 법입니다. 요걸 읽어내요. 자, 그럼 각자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분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식에서 여기 의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은 지금 전오식을 포함하고 있죠. 지금 의식 얘기할 때 전오식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고요. 의식에서 그게 종합이 되니까 전오식을 지금 의식 설명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할 때 팔식, 의할 때 칠식이 주로 설명되고, 의식할 때는 육식, 오식이 설명되는 거죠. 심의식하면 우주가 다 설명되는 거예요. 자, 분리식이라고 부른다. 또한 분별사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세요. 여섯 가지 그 일을 분별한다고 해서 분별사식입니다. 각각의 일을 분별하고 집착하는 의식이란 뜻입니다. 분리식은 여섯 가지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의식이란 뜻이고요.
이 의식이 견번뇌, 지적인 견해의 번뇌, 애번뇌, 마음의 그 사랑으로 인한 번뇌, 즉 심리적인 번뇌입니다. 이 두 가지 번뇌, 무지와 아집이죠. 지적 장애, 심리적 장애로 인해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 의식이. 그래서 분별하고 집착한다는 이름을 왜 가졌느냐? 이게 견번뇌, 애번뇌를 통해 자꾸 번뇌가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집착하는 의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심의식, 생멸인연을 다 설명했어요. 자, 4-39. 이제 부처라야 완전히 알 수 있는 아래아식. 아래아식 자리는, 자, 아래아식을 부처라야 안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여러분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색성향 미촉법을 잠시 잊어버리면, 모른다 해버리면 삼계가 허망해지고 오직 마음, 유심만 존재하면 거기가 아래아식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할 때 모르겠다, 난 이름도 모르겠다, 오직 존재할 뿐이다 하면서요, 마음을 몰고 갈 때 이렇게 몰고 가시면 되게 빨라요. 내 이름을 모르겠다, 도저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존재할 뿐이다 하고 존재하시다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개체성이 사라져요. 나는 존재하는데 개체적 의식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확연해질 때가 와요. 처음엔 아리까리 하다가 확연해지면 이 자리는요, 아래하식 상태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감 상태예요. 공성은요, 이 그 상태에서도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알아차리는 걸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미묘하게 보면 개체성은 없는데 알아 공과 그 알아차리는 의식이 공존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음양 상태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 무극이에요. 텅 비어 있으면 무극. 한 점이 거기서 나타나면 그 텅 비어 있던 무극하고 한 점이 지금 이 점이 IM 상태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게 태극이 돼요. 우주의 CR. 근데 태극은 이미 이원성을 갖고 어느 정도 이원성을 통합하고 있어요. 분리되진 않았지만 이원성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을 이렇게 그리죠. 음양으로 그릴 때. 무극은요. 무극은 어떻게 그려요? 무극은 그냥 동그라미로. 동그라미에서 태극이 되면 이원성이 생기는 게 벌써 한 점만 찍혀도 이원성이에요. 텅 빈 원래 무극이랑 지금 나타난 동전의 앞뒤죠. 텅 빔이 공이 나라는 존재감으로 확연히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벌써 이원성이죠. 그래서 이 점이 부풀어져서 우주를 만들면 이제 이 우주 자체는 지금 생각, 감정, 오감, 다른 식으로 말하면 8식, 7식, 6식, 5식의 작용이 여기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부풀어져서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주가 부풀어져서 나온 거다. 한 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우주가 지금 빅뱅했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날마다 빅뱅하고 있다는 사실. 하루가 한 생인 거죠. 이해되시죠? 계속 펼쳐질 때마다 똑같은 몸뚱이로 있으면 이번 생이고 다시 펼쳐졌더니 뽀로로를 다시 시작하고 있으면 다음 생인 거죠. 계속 이 식으로. 참나 자리는 여여한데 지금 생각, 감정, 오감만 바뀌는 거예요. 그 팔식의 업보는 어차피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 저장된 업보를 가지고 계속 굴리는 거죠. 그래서 자서 깼는데 계속 이 몸이 있을 때는 이번 생인 거죠. 그래서 이 몸뚱이 가지고 여기서 용사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보살도 해야 돼. 근데 눈 감았다 떴는데 말이 안 나오고 전에 기억도 잃어버리고 있으면 다시 어린아이죠. 다시 배우라고 이제 기억도 지워주고 새 기분으로 시작하라고. 새로 또 이제 뽀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와요. 지긋지긋하죠. 이걸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튼 뭐 지금 우리 마음은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게 매일매일 같은 원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깰 때 다시 나타나요. 우주가 펼쳐져요. 내 마음이 부풀어져서 우주가 돼. 이게 이런 거를요, 너무 잘 알아요. 참나만 연구한 힌두교 성자들, 이런 양반들은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우주가 매일매일 창조되고. 그래서 이 양반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사에. 매일 반복해서 탄생하고 소멸되는 우주를 계속 보고 있을 뿐이지 이 우주에서 뭘 더 잘하고 말고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질문해도 난 네가 내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존재하시는 이 정도 가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이 아라한급들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확철대오 하신 분들도 이 정도 들어가요.
이 두 부류들이 이 정도 경지에 논일 수 있으면 이제 견성했다고 하는 거고요. 보살도는 다릅니다. 보살도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원만하게 만드는 걸 연구하는 분이에요. 자기 참나 안에 안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생을 통해서 이 윤회를 떠날 생각도 없고 이 윤회하는 생을 이용해서 이걸 재료로 삼아서 멋진 요리를 해낼 걸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분들은 보살들입니다. 지금 이 우주를 끌고 가는 분들은 보살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중생들이 계속 말아먹는 쪽으로 가는 거를 보살들이 계속 틀어놔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처님 막 출동해가지고 그 보살들이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즉 말아먹을 것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지구에서 문명 하나 만들어주고 가고 뭐 하나 해주고 가고 하니까 그걸 받아 써서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 중에 조금 깨달았던 사람들이 견성해서 뭐 하느냐, 저기 숲에 들어가서 또 안 나옵니다. 본인 견성에 취해서. 이분들은 우주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보살들이 일부러 숲에 있는 사람으로 나와서 숲에만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또 기어 나와서 우주 중생들한테 또 가르쳐줘요. 숲에 있는 즐거움이라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파문을 일으키는 거는요. 이렇게 쳐가지고 우주를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성의 간지라고 불렀어요. 간지. 간지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간교한 지혜. 이성의 간교한 지혜가 이성이라는 게 뭐죠? 헤겔이 말한 이성은 신이에요. 신. 신의 간지. 신은요. 중생들의 마음,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들의 욕망까지도 이용해서 우주의 질, 우주의 큰 그림을 그려간다는 그러니까 그 일체 중생들의 작용을 방편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이 끌고 갈 때 큰 역할을 해주는 존재들이 보살이. 사실은 보살이 안 나와도 우주는 중생들의 욕심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더디죠. 그때 우주의 이런 의도를 아는 중생들이 등장하면요. 달라져요, 이야기가. 우주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육바라밀을 잔뜩 해버려요. 그럼 우주가 간지를 안 부려도 되죠. 전공법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간지라는 거는 아무도 여기서 육바라밀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둑놈, 도둑질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도둑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도둑놈은 상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 큰 도둑이 큰 욕심을 내는 걸 이용해서 우주가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즉 악을 활용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악 저지르고 책임 다 지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대가는 자기가 다 희생을 치르면서 중생을 깨어나게 해주니까. 역행보살들이요. 이걸 역행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보살이 일부러 그런 모양 할 수도 있고 우주는 인과법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까지 활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두 관점을 다 아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살도가 돼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살도 할 때 중생들의 욕심까지도 이용해야 됩니다. 누군가 막 욕심을 내죠. 욕심낸다는 게 참 위대한 거예요. 우주에서 뭔가 하나의 모든 걸 건다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딱 일으키죠, 누가. 그러면 그 열정까지도 이용해야 됩니다, 보살도는. 카르마 경영을 하려면.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보살들이 수를 놔줘야 그게 또 굴러가. 오묘하죠. 이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냥껏 하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우리 역량이 허락하는 한 하는데 그런 걸 방편이라고 하는 방편. 전공법은 아닌데 형편에 맞게 처방하는 거, 돌려서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연구하는 게 이제 보살도기 때문에 확철대오에서 그냥 참나에 들어앉아 계신 그런 차원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부처라야 아래아식을 알 수 있다는 건 그럼 또 뭔 얘기냐. 자, 여러분은 이미 아래아식을 알고 아래아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요. 대승기신론의 논리입니다. 대승기신론만의 논리가 여기서 아래아식을 안다는 것은 업식이 일어나기 전에 아래아식을 아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십지보살도 알 수 없죠. 십지보살도 업식의 지배를 받잖아요. 개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지보살 넘어서 불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아식의 본모습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업식부터 다 끊어버린 사람, 근본 무명을 타파한 존재만이 알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명의 훈습에 의지하여 업식이 일어나고, 업식이 일어나는 것은 본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부들 마음은 이미 오염돼 있어요. 개체성과 이 세계가 안 사라져요. 이미 오염돼 있죠. 그런데 이거 이 어떻게 그러면 이 본각에서 무명이 작동해서 업식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이승성자들, 성문과 영각의 소승성자들, 아라한들이죠. 아라한들은 지혜가, 아라한들의 지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아라한들도 모른다. 그러면 보살은 아느냐? 초발신 보살, 여기서 이른바 보살 그러면 초발신 보살입니다. 뭘 보면 뒤에요. 이게 일주보살인데요. 보살이 처음에 바른 믿음에 따른 발심에 의지하여 비로소 관찰할 수 있다. 이 아래아식 자리를요, 일주보살은 그나마 관찰은 가능하다. 아라한들은 구경도 못하고요. 근데 바른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보세요.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신명에서도 나와요. 신신명에서도 올바른 신심. 올바른 신심이 뭔가를 노래한 글이 신신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른 믿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주보살이에요. 그래서 확철대오가 일주보살 경지라는 거예요. 신신명 쓰신 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처님을 올바로 믿는다. 불성 안에 안주할 때만, 즉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닐 때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성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지만 내가 불성 안에 딱 들어앉을 때를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주보살입니다. 일주보살 때 확철대오가 와서 들어앉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면 이미 일주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도 부처님 믿는데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심 없는 믿음이 가능할 때예요. 즉 그래서 이 일주보살을 다른 이름으로 신, 성, 취, 신성취보살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성취했다. 확신이에요, 이제. 참나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때의 믿음은 모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거라는 그런 확신. 그거는 뭐 믿음이 아니죠. 지당한. 그래서 참나에 대해서 지당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일주보살이에요. 재밌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 정도 바른 믿음이라야 초발심 보살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제 발심했네 이거예요. 이제 너 법신 좀 이제 좀 알겠지. 이제 법신을 밝히려는 보리심을 밝히려는 마음 이제 생기지. 이게 발심 보살이에요. 일주 보살은 돼야 발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발심도 발심인데 진짜 발심은 불성 안에 들어가 앉을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심해야 맞죠. 왜냐, 이분은 법신을 조금밖에 못 봤어요. 일주보살은. 그러니까 발심에 의지하여 비로소 이 아래아식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이 법신짜리 우주 만법을 다 품은 이 알식, 아래아식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일지보살만큼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우리 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여섯 장의 꽃잎을 정확히 아는 거죠. 육대 원칙, 육바라밀의 원칙, 법신의 원칙을 정확히 아는 것은 일지보살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법신을 증득하더라도 그럼 일지보살입니다. 법신을 증득했다는 말을 써줘요. 일지부터는. 육바라밀을 정확히 안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공, 법공을 지나서 다 이승성자들은 아공을 깨친 분이에요. 아공 깨친 사람들 아래아식 몰라. 법공 깨친 일지보살 조금 알아. 구공 깨친 아래아식 안에 육바람을 갖춰줬다는 구공을 깨친 일지보살 법신을 증득했어. 자, 벌써 레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들도 업식이 끊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래아식을 다는 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법신을 증득하더라도 조금 알 뿐이요. 보살 구경지. 보살에서 꼭대기라는 거예요. 구경이라는 건 꼭대기입니다. 막장이죠. 막장. 갈 때까지 가서 딱 꼭대기가 구경인데 거기가 십지보살인데 십지보살에 이르더라도 알 수 없어. 남김없이 다 아는 건 아니야. 엄청나게 알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오직 부처님만이 완전히 이해해. 여기서 부처님이 의미하는 거는 근본 무명의 타파자. 그래서 개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 개체성과 이 세계를 일으키는 무명의 작용이 완전히 사라져서 오로지 본각으로 인해서 전지전능 작용만 일으키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게임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게임에서 말렙인 구경지는요. 게임에서 말렙을 말해요.
꼭대기 친 그런 레벨의 보살도 다는 몰라. 왜? 아직도 여전히 게임 안에 있으니까. 예, 이렇게. 예, 저랑 입장은 다르지만 이 논리는 아셔야죠. 이런 논리를 갖고. 이 논리가 맞을 수 있으니까 연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런 논리들은 그 이 글을 쓰신 저자도 가보고 쓴 건 아닐 것이다. 이론으로. 불지 가면은 무명이 타파될 것이다는 이론을 가지고 쓰고 있다. 왜? 지에 가면 이런 부처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색구경천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개체성을 다시 갖고 움직여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개체성을 소멸했는데 다시 개체성을 갖는다. 그때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느냐? 전지전능의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게 되게 인도적인 발상입니다. 브라만이라는 그 하느님이 브라마, 시바, 비슈누 이런 인격신으로 존재하면서 와이프도 두고 자식도 두고 산다는 신이 인간처럼, 즉 그리스 문화도 그렇죠. 신이 제우스, 맨 하는 게 부녀자 납치, 그것도 그 부인인 헤라는 맨 질투하고, 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개체화시켜서 우리가 신앙하던 그런 문화가 그리스나 인도나 되게 심했거든요. 되게 인도적인 사유예요. 신이 결국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또 구르면서 살아가신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이 소승, 우주를 초월해야 된다는 소승적 입장과 또 신은 인격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인도적 신앙이 되게 결합된 형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이분 논리는 또 들어보죠. 왜 그런가? 이 마음은 본래 그 성품이 청정하지만 무명에 물들어 그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오염됐어요. 비록 그 마음이 오염됐으나 한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한 마음이 있다. 이게 그 인도 아트만이랑 다르겠습니까? 이름이 다르지. 다 같아요. 브라만이나 아트만, 인도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런 의미는 오직 부처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한 마음의 원전한 모습은요, 불지에 가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항상 무념이니 텅 비어 있어. 어떤 분별심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한 마음은 그 본성 자리 가면요, 그 본성 자리는 항상 무념이니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라고 이르는 것이다. 다른 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하나의 법계, 변치 않는 무념 자리를 알지 못하여 마음이 하나의 법계와 상응하지 못하면 호련히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니 이를 무명이라고 부른다. 이 텅 빈 한마음 자리에 안주를 못하고 참나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나 일으키게 되면은 호련히 그런 분별의 마음, 오염된 마음이 일어나게 되니 이를 무명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무명의 작용이죠. 무명의 작용으로 분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명이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별의 마음 자체가 무명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무명으로 인해 호련이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 작동하는 거죠. 분별심이 탁 일어나는. 그걸 업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명으로 인해 업식이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해야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이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성철 스님이 어떻게 이 대승기 신론을 왜곡시켰냐면요. 성철 스님이 대승기 신론을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뭐였냐면 보조 스님이 주장했어요. 보조 스님이 이런 대승기 신론에 의거해서 일주보살에서 이미 확철대오를 한다. 일주보살에서 확철대오를 한다. 이미 견성한다. 견성한 이후 자 일주보살에서 견성해서 확철대오를 해도 이때 이 확철대오에서 얻은 게 뭐죠? 정의 쌍수입니다. 정의 쌍수. 안팎으로 투철해요. 고요하면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서 고요한 상태. 정의 쌍수를 얻었다. 얻었는데 좀 이게 적적성성입니다. 적적, 고요하다. 선정을 말하고 지혜는 성성, 계속 알아차린다. 참나가 내 안에 또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보살만 가도. 근데 그럼 일주보살만 가도 이미 도는 했단 말이에요. 참나 안에 안주는 했어요. 초견성은 했어요. 일주가 초견성짜리입니다. 뭐 초견성의 의미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1차 견성이에요.
제대로 된 견성은 언제 되겠어요? 대승기신도 논리대로라면 제대로 된 견성은 일지보살 가야 또 돼요. 아 일지보살. 일지보살 가면 법신을 증득했다. 이게 통달했다 이겁니다. 견성 됐어요. 구경의 견성은 언제 돼요? 불지 가야 돼요. 대승기신도 논리로. 근데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성철 스님이 일주보살에서 이미 견성했다는 초견성한다는 도노를 한다는 그리고 이후 점수를 통해서 일지견성과 구경의 견성을 향해 간다는 이 논리가 싫으신 거예요. 견성만 하면 성불이다. 견성만 하면 바로 부처다 논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대승기신론을 근거로 대면서 봐라 대승기신도 얘기했지 십지보살도 견성 아니라고 이때 이 자료를 인용하십니다. 다른 얘기거든요 전혀. 화두해가지고 견성하면은 바로 불지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무리수고 화두에서 견성하는 건 일주보살이에요. 잘해야. 이거 일주보살도 안 되기가 쉬워요. 사실 초견성도 아니고 견성 체험만 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뭐 100번 양보해서 아무튼 일주보살 된다고 해도 견성이 바로 부처다라는 얘기를 주장하시려고 화두하다 터지면 바로 불지다. 일주가 아니다. 불지다. 이 주장을 하시면서 봐라. 저기 대승기신론에서 십지도 견성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들어가시면 법신을 증득했다고 설명한 부분들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죠. 이런 오류를 범하십니다. 바로 부처다. 이 주장하려다가. 자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화두 터지면 일주예요. 일주. 왜냐? 성철스님이 다른 경우에서 계속해서 묘사하는 일주보살의 경지는 정의 쌍수뿐이에요. 그냥 적적성성한 이 경지. 이 경지를 묘사해요. 전형적인 일주보살을 묘사하시면서 계속 불지라고 얘기하시려면 화두만 터져도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업식과 이 모든 식의 소멸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화두 터졌다고 이게 다 소멸되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서 화두 터지면 어떻게 되냐? 안팎으로 투철해진다. 광명해진다. 불성이 투명해진다. 그 얘기만 하시면서 이게 불지라고 우기시면 대승기신론하고는 안 맞는 논리거든요. 대승기신론은 그걸 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논리에 또 유리한 것만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봐라 십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십지도 견성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견성하면 불지다 나는 화두 터지면 불지라고 본다 이 주장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조스님이나 대승기신도 논리랑 전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렇죠. 화두 터져서 견성하는 건 일주보살입니다. 대승기신론 아니라 대승불교 체계에서 일주보살이에요. 그걸 분명히 하시면 이 논리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그 화두가 꿈에 있으면 칠지보살이라고 주장하시는데 화두가 꿈에 있다고 해서 칠지보살이 아닙니다. 칠지보살은 꿈속에서도 육바라밀을 놓치지 않을 때 칠지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기준도 달라요. 성철 스님은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거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기신론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또 유리할 때는 대승기신론을 인용해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엄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아실만한데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세요. 제가 배운 제 논문에 사인해 주신 교수님도 성철 선사상 연구소에 거기 계신 분인데 예. 경애 해박하신 분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받은 게 없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걸린 게 없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 줘야 그건 잘못된 인용입니다. 화두에서 터졌으면 그 논리만 가지고 설명해야 돼. 화두에서 터져서 참나에 안주했다. 나는 그거를 부처자리라고 본다. 그냥 이 논리로 끝나야지. 갑자기 닦이는 화두를 닦아놓고 결과는 대승기신론에서 나온 불지를 그걸로 갖다 붙이시려고 하면 전혀 안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 체계 안에서만 설명합시다 이겁니다. 섞지 마시고. 화두에서 터져서 참나가 성상하면 그게 부처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 그냥 그렇고 말아야지. 갑자기 시험은 이걸 보고 시험은 변호사를 보고 자격증은 저쪽 CPA 걸 달라고 하는 게 전혀 엉뚱한 결론이에요. 대승에서 불지라는 건 육바라밀을 가지고 보세요. 육바라밀을 닦아서 상속식 날려버리고 상속식 미리 예고 드릴게요. 상속식은 언제 날리느냐. 아, 집치상, 계명자상, 이 의식은 언제 극복하느냐. 이 의식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아라한들입니다. 아라한과 일주보살은 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 의식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상속식은 못 닦아요. 상속식은 누가 날리느냐. 일주보살이 상속식을 날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꼬리에 꼬리를 물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육바라밀이 원만할 때 생겨요.
그럼 지식은 누가 극복하느냐? 저 내면에 에고가 일으키는 이 무의식 차원에서의 좋고 싫음을 누가 극복하느냐? 칠지보살이 극복합니다. 그러면 이 경계상 우리 눈앞에 세계가 나타나게 보이는 이 현식을 누가 극복해서 조절해서 쓰느냐? 이 현식도 그 다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없앨 수가 없어요. 위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다 존재합니다만 극복 차원입니다. 극복해서 누가 현식을 극복해서 쓰느냐? 팔지보살이 이걸 극복해서 색자재지를 얻습니다. 우리 에고작용을 극복해서 구지보살이 심자재지를 얻어요. 십지보살이 이 업식을 극복해서 업자재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극복해서 올라갈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수행이 결여되어 있고 화두만 통하면 한 방에 불지된다는 거는 여기다 왜 맞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불림분자 경전을 무시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무시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종의 취지에 안 맞잖아요. 선종의 취지가 불림문자라는 게 대승기신론의 이런 체계를 대승기신론만이 아니라 대승경전들의 이런 복잡한 십지체계를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불림문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배우는 공부법은 문자, 경전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불림문자. 거기 그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십지체계를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오직 모를 뿐에서 한 방에 터지면 그 자리를 부처로 보겠다. 이 주장인데 그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 왜 가다가 갑자기 여기랑 섞어버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모른다 아니면 오직 화두만 잡고 견성하면 우리가 불지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이거는 전혀 섞지 말아야 할 두 개를 섞어버린 격입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겠더라고요. 선문정로라는 성철스님 책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꼭 비판 예전에 비판한 글, 동영상 따로 올린 거 있어요. 그거랑 지금 맞춰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대승기신론의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불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못마땅해서 대승기신론에서 이 구절 나온 김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승기신론 또 생멸인연의 또 심의식 차원의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설명은 이제 또 이제 우리 마음에 이걸 다시 종합해서 여섯 가지 오염된 모습들 예. 들어가 볼 텐데 여기서 계제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요약한 말씀 예고편이 여기 다 나와요. 집상응령 하면 밑에 아라한과 일지보살이 극복한다. 누가 극복한다. 이거 설명 다 돼 있어요. 요 얘기를 다음 대승기신 시간에 자세히 하면서 또 우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